유주변 이득 보느라 주의성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끝 아니면 좋겠지만 이 나사축은 널린 처리가 되어 있죠.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한 DC입니다. 오늘은 인벤트 2D 배치 시 널링 표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 시 널링을 표현해도 그 맵핑 파일로 표현 안 가라 2D 배치를 하면 널링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2D 배치를 하는 회수는 널링 표현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인벤트 2D 널링 표현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2D 도면에 널링 넣는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 이번 드릴 찍을 때 했지만 그거랑은 넣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스케치 하신 후 드래그를 선택하신 다음 형상대용 시켜주시고요. 중심선 조금 아래 선 하나 스케치 해주시고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줍니다. 해치 단축키 H를 누르신 다음 해치 넣어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중 체크해주시면 해치가 대칭으로 들어가죠. 축적은 0.5 정도를 변경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널링이 아주 이쁘게 들어갔죠. 선생님, 해치를 그냥 전면에 전부 다 넣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학생분들이 있을 건데 상관은 없어요. 우선 널링을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에 3점도 깔끔하게 넣어주신 게 좋겠죠. 오늘은 인벤트 2D 배치 시 널링 표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도 2D 작업 하시는 분들은 해치를 쉽게 넣을 수 있지만 인벤트로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넣는 방법을 모르면 시장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벤트가 2D 작업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든보다 2D 작업이 좀 불편한 편이지만 대신 프로그램 하나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 DC.6 강좌는 CAD와 인벤트로 시험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트로 한 방에 시험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된 2인원 강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이신 학생분들은 DC.6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